의대생 TV 지석이입니다. 지석이? 지석이 뭐야? 지금은 가면 안 돼요? 아. 안녕하세요. 의대생 TV 4기 지석이입니다. 저는 오늘 저의 인생 스토리 총 3가지를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제가 공부와 운동을 병행했던 저의 초등학교 시절을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는 사실 누구보다 열심히 뛰고 정말 잘 뛰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운동회 때 계주를 뛰다가 한 육상 코치님께 스카우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100m, 200m, 그리고 400m 릴레이 선수로 활동을 하면서 서울시 남부교육청에서는 1등, 1등을 한 경험도 있고 서울시에 나가서는 뭐 4등, 3등, 5등을 한 그런 다수의 수상 경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저는 슬관절수종이라는 어떤 질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무릎에 물이 차는 그런 질병인데요. 저는 계속해서 물리치료를 받아야 했고 수술을 하게 되면 어쩌면 어떤 과격한 신체 활동을 할 수 없게 되는 그런 극한 상황에 치닫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는 운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정말 많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변수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훈련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정말 다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또 내가 영원히 완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운동은 정말 한계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교육청 대회를 넘어 시대회로 가면서 정말 많은 어떤 신체적 한계 그리고 정말 저의 유전적 한계를 겪으면서 정말 많은 난관을 겪었습니다. 이 육상 선수를 완전히 접고 공부에 매진하면서 또 공부에 있어서 많은 것을 깨달았습니다. 먼저 공부는 변수를 제가 완벽히 제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공부할 수 있는 최선의 상황 그리고 최고의 조건들을 만들면 제가 얼마든지 제어할 수 있다는 그런 사실이 참 저에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부에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노력과 성적이 정확히 비례하는 것은 아니지만 제가 노력한 만큼 어느 정도 인풋이 있으면 아웃풋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저에게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운동을 포기하고 아픔을 겪고 힘들었지만 공부는 저에게 너무나 큰 힘이 되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저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로 꿈이 많던 아이가 어떻게 의대에 진학하게 되었는지 저의 그 스토리를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사실 저는 6살 때 에덴의 동쪽이라는 드라마를 보고 검사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초등학생과 중학생 때 학생회장을 하면서 대통령을 꿈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많은 남학생들이 그렇듯 프로그래머를 꿈꿨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2학년 때 의사라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 과정에서 저는 이 의대와 공대 이 둘 중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실제로 공학계열에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신 CEO분을 만났을 때 그분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프로그래머는 될 수 없다. 하지만 컴퓨터를 다룰 줄 아는 의사는 될 수 있다. 저는 이 한마디를 듣고 매우 명쾌한 해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또한 의대생 TV 촬영을 하면서 정말 좋은 의사 선배분들을 보면서 저는 의사라는 꿈을 그때 명확하게 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늦게 꿈을 꾸었지만 마지막 1년을 정말 열심히 준비하면서 저는 의대 진학을 결국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두 번의 입시 실패 하지만 결국 성공해냈다. 저의 그 스토리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6년 전쯤에 저는 대원 국제중에 지원했으나 추첨으로 아쉽게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3년 전쯤 저는 인사고에 지원했지만 불합격을 했고 인생의 쓴맛을 보게 되었습니다. 저의 정말 치열했던 9년의 시간을 부정당한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좌절할 틈도 없이 이 9년의 시간이 실패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 3년을 열심히 달려야 했고 결국 여의도 고등학교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의대생 TV 촬영을 하면서 제가 고락이라는 어떤 세부 학문에 대해 공부를 해보았는데요. 저는 정말 시키는 것은 잘하기 때문에 주어진 시간 안에 정해진 내용을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그런 과정을 겪었는데 정말 이것이 내게 맞다. 그리고 정말 책임감 있게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의대 생활에 있어서도 정말 제가 꼭 들어맞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런 촬영 과정을 통해서 저는 아, 의사라는 꿈이 나에게 맞구나. 나 이거다. 이거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진정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인생에 정말 많은 큰 좌절이 있었지만 그 좌절을 딛고 일어서서 결국에 해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좌절의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좌절에서 성공으로 가는 지름길에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시면 저처럼 결국 성공해낼 것입니다. 화이팅입니다.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영상을 많이 찍을 테니까 앞으로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그럼 안녕!